지금 밤 12시인데 내일이면 이사해야 돼가지고 포장 이사를 부르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짐을 좀 많이 싸놨거든요. 지금 벌써 집이 다 휑해지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여기도 완전 면장판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도 짐을 한참 많이 싸두고 이제 수납자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우고 여기 앞에는 벌써 새로운 가구들을 미리 시켜놨고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. 일주일째 이렇게 짐을 조금씩 조금씩 퇴근하고 싸놨는데 내일이면은 또 이제 이삿짐 아저씨가 오셔서 짐을 싸서 아침 8시 정도에 이사를 가야 돼요.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2년 넘게 산 집인데 집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신축으로 가고 싶어서 나름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네요. 그래서 시간이 거의 12시 지금 퇴근하고 막 들어왔거든요. 이제 안녕. 라라라라. 여러분, 전 이제 어떡하죠? 뜨든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막해요. 2층은 지금 아직 아예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오늘의 집에서 사온 접시대예요. 여기다가 접시랑 밑에 그릇이랑 올리려고 샀어요. 이제 접시를 좀 차갑고 텀블러 새로 산 뒤집개 뜯어버릴게요. 뒤집개 그리고 이것도 새로 산 거예요. 물티슈 하루 종일 써야 될 것 같은 물티슈 그릇 다영도 찍게 벌써 저녁이 다 돼가는데 언제 다 치워야 될지 모르겠어요.
드디어 조립이 완성되었어요. 짜잔. 예쁘죠?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커버가 더러워질까봐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산 천인데 위에다가 살짝 씌워주려고요. 괜찮아요. 이제 이쪽에다가는 저희 승가업을 예쁘죠? 아, 완전 이쁘다. 여기는 아무래도 바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저는 바 테이블에서 약간 홈카페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. 우선 제일 사고 싶었던 화이트 주전자 뜯어볼까요?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화이트 주전자. 짜잔. 완전 예쁘죠? 일리 커피 머신을 놔줄 거예요. 짠. 테이블 매트. 너무 예뻐가지고 두 개씩 다른 컬러로 샀어요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여기 바 테이블이 되게 긴데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는 바 테이블 할 거고 이쪽은 작업용 하는 노트북 이렇게 해놓으려고 해요.
감사합니다.